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요. 네. 자, 매수가액하고 비중은요? 매수가 21만 9천 원. 21만 9천 원에 40%입니다. 비중은 40%시고. 삼성전기 일단 매수 가격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이고 시장이 올라갈 때에서는 삼성전기의 역할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얘가 올라가줘야 시장이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기를 선택한 거는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더 싸게 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게 좀 아쉬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종목 선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쭉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렇게 보면 N자형 상승을 정확하게 주고 그 다음에 눌림목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공략을 지금 들어갔다가 지금 한 2, 3개월 정도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조정 후 횡보하고 있죠. 네네. 그럼 이제 갈 때가 된 거죠. 그렇죠? 조정을 받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추세는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추세는 지지를 해주고 있고 여기에서도 눌림목을 받고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수렴형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들어주게 되면 21만 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버텨야 돼요. 21만 원에 손절할까요? 21만 원에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수익에선 팔 수 있는 종목이니까 손절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가져가시고 이게 지수가 코스피가 세게 위쪽으로 돌파가 되게 되면 아마 삼성전기가 움직임이 조금 빨라질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지금 바로 넘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여기서 또 붙어 다니죠. 네. 삼성전기도 계속 붙어 다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다니는데 결국은 넘어갈 걸로 봅니다. 시장은. 그래서 그게 시장이 지금 당장 넘어갈 거였으면 벌써 얘네들이 땡겨서 올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흐름을 보니까 4월 달에서는 계속 횡보만 하다. 코스피는 순환매만 나올 것 같고 뭐 5월 정도에서는 지수가 넘어가면서 삼성전기도 21만 원 이상으로 들어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걱정인 거는요, 전문가님. 네. 5월이 되면 이제 그 공매도가 이제 개시되면 이 종목도 이제 좀 무거워서 부담스러워가지고 전화를 드린 겁니다. 공매도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공매도 때문에 주식이 빠지지 않을까 다들 겁을 내고 있거든요. 그럼 네. 막상 잘 안 빠져요. 그리고 공매도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삼성전기를 공매도로 빼려면 이거는 무겁기 때문에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빼야 얘네들이 효과가 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얘를 20만 원에서 뭐 12만 원 이상으로 뺄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이걸 잠깐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이걸 밑으로 뺀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매수 땡겨가지고 지수를 확 급등시켜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도 있어서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들고 있단 말이야 삼성전기는.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 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삼성전기는 잘 버틸 것 같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다 공매도 때문에 5월 3일날부터 시장이 빠질 거니까 조심해야지 그러면은 오히려 안 빠져요. 시장은 청개구리 같아 갖고 그래서 많은 포털 사이트에서 다들 공매도 때문에 지금 다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5월 달에서는 안 빠질 거다. 오히려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가져가고 있다가 그리고 공개 방송에 자주 들어오시게 되면요.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왜 안 빠질 건지 얘기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비밀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또 공개 방송 때 또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